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은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정확히 몰라가지고요, 오프닝을 찍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는데 찍어야지 리말레게 허터박요. 자, 여러분, 오늘의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낚시 컨텐츠. 미치랄게요. 뭐 잡아서 먹어보자. 해야 되는데 뭐 치로 끄는 거 처음이다. 오늘의 대상 어종은 바로 볼락입니다. 볼락. 자, 이 볼락은 갯바위 같은 곳에서 루어 낚시를 해가지고 계속 그냥 노가다 낚시로 해가지고 잡는 게 볼락인데,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요, 손바닥만한 정도면 개땡큐 만족해버리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생하러 갈 건데 혼자 고생하기 싫어요. 같이 고생해요. 레츠 고. 야, 이거 오늘 중으로 끝나고 들어올려나 모르겠네 리바. 자, 여러분, 제가 두 번 다시는 낚시를 안 한다고 했었는데 오늘 3척으로 왔는데 여기에 볼락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잡으러 왔는데, 저 혼자 낚시하면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오늘 지원군이 있습니다. 바로 낚시의 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고 계신 분일 거예요. 네, 여러분, 제 친구입니다. 인사 한 번만. 이 새끼. 자, 여러분, 이 친구가 저번에 저랑 도다리 잡았다가 다 실패했어요. 자, 근데 오늘은 볼락이 자신 있다 그러니까 바로 루어 낚시로 볼락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조상님들은 벌써 지금 볼락 잡으셨습니다. 도루묵 렉게 드린네 리발. 자, 여러분, 저기 고소의 손놀림이 느껴지시죠? 닥치고 바로 잡아볼게요. 볼락은요, 이 집어등이 있어야 훨씬 더 잡기 쉽다고 합니다. 지금 집어등 켜놨는데 보시면은 도루묵만 롯 나오네. 자, 일단 바로 던져보겠습니다. 버려. 자, 이렇게 낚싯대가 다 내려갔으면은 잠그고 천천히 똑같은 속도로 육지에 올 때까지 이렇게 살살 돌리면 돼요. 살살. 그러다가 탁 걸리면 바로 그냥 볼락이에요. 실패. 자, 이렇게 한번 실패했으면 바닥에 깔아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5초 셉니다. 5, 4, 3, 2, 1. 그리고 천천히 또 돌려요. 도루묵이 너무 많아졌어. 집어등이 지금 도루묵 많아봐. 여러분, 도루묵이. 와, 미쳤는데 이거? 사장님, 이거 도루묵이죠? 전어새끼. 아, 전어예요? 도루묵이 아니고 전어구나. 들채 있으시면 떠가세요, 사장님. 어, 뭐지? 뭐 왔는데? 자, 뭐 왔습니다. 뭐 왔어요. 뭐야? 뭐야? 쭈꾸미야? 뭐야? 이야, 쭈꾸미가 나오네. 야, 이거 어이없네. 야, 이거 챙기자. 어, 너 가져가. 아, 놔줘? 알았어. 사장님, 쭈꾸미 가지실래요? 아, 나왔다 나왔다. 사장님, 맛있게 드세요. 안 하고 와 있다고? 안 보여 안 보여. 자, 여러분, 원래 이게 보통 애기라는 채비를 써가지고 쭈꾸미를 잡는데, 이렇게 꼭 안 발할 때 이렇게 잡힌다니까. 리바, 바로 볼락 잡아볼게요. 아니 안 하고 잡아볼게요. 이렇게 말해요, 볼락 잡히니까. 버려. 잡고. 또 쭈꾸미 잡힌 거 아니야? 이거 쭈꾸미 잡히면 쭈꾸미로 바꿔야겠는데? 집어등 켜놓으니까 이게 많이 몰리네. 저 전어 홀치기 하고 싶다. 아니. 와, 여러분, 진짜 볼락이 잘 잡히면 진짜 많이 잡힌다고 하는데 아직 입질 한번 없습니다. 전어만 완전 때로 미쳤네. 아, 줄 박살났다 이거. 다시 버려. 와, 뭐야? 와, 씨. 여러분, 저 채비 망했습니다. 지금 줄이 다 날아가는데 줄 안 보이죠? 그냥 채비 졌다 던진 거예요. 낚시하지 말라는 건가? 자, 여러분, 지금 대략 1시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여기 보시면은, 와, 저 전어떼들 보세요. 지금 전어떼가 위에 뿐만 아니라 저 안쪽에도 지금 엄청 많거든요. 이거 그냥 뜰채 가져와서 전어 컨텐츠 하는 게 낫겠는데? 언제 잡을 수 있어? 못 잡아. 괴롭 같네. 아니, 발이 너무 싫어요, 발이. 어, 이 발은 괜찮겠다. 개빡친다 갑자기. 자, 여러분, 지금 장소 이동해서 다시 한번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게 보통 블로그 같은 데 보면 4시간 만에 한 50마리 잡고 이러시는데, 역시 이게 낚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오, 약간 느낌 아무것도 없어요 리바. 미쳤다 이거. 이번에 컨텐츠 개망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장소 옮겨가지고 다른 데서 던져볼게요. 한 15분 정도 달려왔거든요. 여기는 근데 저기 줄 보이시죠? 지금 여기 도루묵 시즌이라 다 통발이 이렇게 뒀나봐요. 안 꺼내볼게요. 제가 많이 당해서. 버려. 진짜 조금만 잡자. 자, 여러분, 저쪽에 물고기 한 마리가 제 미끼 툭툭 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저거 도루묵인 것 같은데. 볼락은 아닌데. 보이시죠 지금? 아, 이 쉐이키가 겉에 물고 가네. 야, 이 볼락은 없나? 어, 뭐야? 어, 왜 잡을 뻔했네? 야, 물어라. 물어라, 물어. 도루묵 쉐이키야. 뭔데? 뭔데? 자, 여러분, 다시 한 시간만 달려가지고 삼척에서 집 근처로 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제발. 자, 여러분, 이 집어등에 지금 고기는 몰리는데 고기가 잡히진 않고 있습니다. 입질을 조금만 받으면 좋은데 계속 해볼게요. 야, 크다. 노래미인데. 아, 볼락 아니네. 아깝다. 노래미가 어디야? 와, 첫 수가 노래미라니. 와, 제가 볼락인 줄 알았어. 거목이야. 노래미? 지금 빨리 놔줄게요 여러분. 거목이 때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 가라. 어, 그래. 에이, 첫 수 했으니까 볼락 잡자. 지금 4시간째다. 자, 여러분, 방금 이쪽에서 입질 엄청 왔거든요. 자, 다시 던져볼게요. 버려. 몇 번째 지금 버려만 하는지 모르겠네 리발. 가마. 여기들이 바바바박 물거든요. 방금 입질 겁나 세게 왔는데. 볼락일 수도 있고 망상어일 수도 있어요. 망상어면 괴롭 같은 거고. 어, 입질 어, 아, 안 오네. 다시 버려. 자, 여러분, 입질 옵니다. 입질 왔어요 방금도. 야, 방금도 입질 왔는데 여기 입질 잘 온다. 여기서 계속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저 아래 물고기는 진짜 더럽게 많은데 한 20마리 있는 것 같은데 한 마리가 안 무냐 리발. 이래서 여러분 낚시를 안 해요. 자, 여러분, 미치겠습니다. 지금 6시간째인데 1일을 언제 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개노가다인데? 이거는 뭐 컨텐츠 분량도 안 나오고. 근데 여러분, 일단 잡으면은 론나게 행복하겠지만 지금 사실 첫발이고 끝발이거든요. 첫발에 쭈꾸미로 한번 했고 이제 끝발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곧 갈 거기 때문에. 근데 진짜 미치겠다. 제발 나와. 없네. 자, 여러분, 드디어 물어온데 볼락 같습니다. 와, 볼락이다. 볼락 볼락 맞는 것 같아. 모르겠어 근데 정확히. 어, 맞다 맞다 맞다. 야. 자, 여러분, 잡는 장면 못 찍었는데. 아우, 야, 털지 마라 털지 마라. 팔팔하죠. 첫 볼락 했습니다 드디어. 이야, 이 개새끼 이거. 자, 여러분,
몸은 볼락 맞습니다. 크기는 15cm는 최소 넘어가고요. 이야 드디어 했다. 와 진짜 거짓말 아니라 7시간째거든요 지금. 7시간 만에 잡았습니다. 와 지금이 12시간 넘었어요. 저희가 4시부터 시작했는데 리발. 야 볼락 맞지? 볼락은 볼락이네. 됐어 그러면. 먹을 수 있으면 됐어. 어 놓지 마 제발 부탁이야. 아 입질이 좋네. 야 쟤 도루묵 없는 데서 나올 것 같아. 히 여러분 이제 집에 가고 싶어요. 바다 이래기야. 자 여러분 계속 잡아볼게요. 오늘 3마리 이상 잡습니다. 또 잡으면 낚시가 텐션 빡 올라가. 근데 더 이상 절대 안 할 거예요. 리발라삭. 잡는 걸쳐가 되는데 또 잡는 모습 못 찍으면은 이래끼 주작했네라는 말 론나 할 거죠. 다 알아요 리발. 근데 진짜 주작 아니에요. 팔딱팔딱 뛰는 거 보셨죠? 저쪽에서 빠바바 하다가 물었거든요. 저쪽으로 한번 계속 던져볼게요. 그렇게 몰려다니는 건 아닌데 잡히는 곳에서 계속 좀 몇 마리 많이 잡힌다고 해가지고 일단 계속 공략해볼게요. 뭐 3마리 잡을 때까지 안 가. 근데 이 손맛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 제발 물어라 한 번만. 어? 자 여러분 옆쪽으로 이동해볼게요. 내 인생 군소보다 볼락 파티. 뭐 개소리야 이 노래가 왜 나와. 여러분 지금 마지막 포인트로 왔습니다. 여기서 봉 빼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4시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새벽 2시인데 한 마리 잡았어요. 네 계속 잡아볼게요 리발. 마지막 포인트 버려. 저 뭐지? 휴지 리발. 자 여러분 아까 한 마리 잡고 또 안 잡히고 있습니다. 리쳐버리겠어요 진짜. 이러다가 기깔나는 한입 오랜만에 할 수 있겠는데. 자 여러분 지금 8시간 동안 낚시한 결과 자 요렇게 한 마리. 아직도 살아있네. 이 새끼 살아있는데? 그리고 얘 색깔 변했어? 아까는 여러분 얘가 밝았는데 근데 지금 어두운 색으로 변했어요. 볼락이 어둠 속에서 적응하려고 눈알이 롯나이 크거든요. 지금 보시면 눈알 개 크죠. 자 그래서 지금 8시간의 조과가 요거 한 마리인데 어쨌든 뭐 컨텐츠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너 근데 전화로 한 쿨러 채운다고 하지 않았어? 어 몰라 평택 가야 돼. 지금 여러분 새벽 3시인데 얘는 지금 여기서 평택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무려 평택 서해로. 일단 이렇게는 저도 지금 바로 가서 아주 조용히 손질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요다다 뒤지러 가자. 진짜 여러분 역대급 힘들어. 진짜 등 다 빠사질 것 같아요. 라삭라삭. 여러분 제가 다시는 볼락 낚시 안 합.. 아니 낚시 자체를 안 합니다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디어 볼락 딱 한 마리 잡았는데 제가 지금 텐션을 좀 낮춘 이유가 지금 시각 보시면 4시 14분입니다 이게 내가 4시부터 시작했는데 집에 오니까 4시 14분이니까 12시간 14분이 지나는 거예요. 바로 볼락 보여드릴게요. 열어. 오 여러분 아직 팔팔합니다 지금 보세요. 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직 개팔팔해요. 왜냐면 얘가 지금 수온이 굉장히 차기 때문에 지금 이 신선한 상태에서 바로 회를 떠가지고 오늘 뭘 하느냐 바로 쥐치를 말리면 쥐포가 되고 볼락을 말리면 볼포. 아니 나한테 어울린 거 약포를 먹어보자.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바로 한번 손질해보도록 할게요. 손질하기 전에 헌터팡 채널은 굉장히 전문적인 채널입니다. 일단 생선 손질하기 위해서는 라시미 그리고 이 라시미를 아주 날카롭게 하려면요 죄송합니다. 아니 잠시만 너 왜 여기 들어가 있니? 잠시만 나와줄래? 여러분 얘 씻길라 했는데 여기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 리바. 나와 이래기야. 워터야 조조조조조조조. 자 이렇게 딱 한 번만 씻어주고 도마 올려. 드랍다 볼락. 볼락 아직 싱싱합니다. 그래가지고 라가메랑 이쪽을 바로 라삭. 일로와. 너 금 갔어 임마 머리에. 라삭. 척추뼈를 잘라줘가지고 숨통을 끊어줘야 돼요. 미안하다 가라 라삭 사무라이. 자 이렇게 대가리를 살짝만 따주면 내장이랑 알아서 이렇게 스르륵 안 나오네 리발. 역시 생선 손질 내 스타일 아니야. 자 그럼 여기 배때기 있죠. 배때기 찌르고 라삭 사무라이. 자 이 안에 내장 다 빼고 올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배속을 롯나 깨끗하게 해버렸으면 여기 지느러미들 있죠. 자 이런 거를 전부 다 라삭 사무라이 라삭 호르동. 자 여러분 근데 여기 있는 지느러미가 굉장히 날카롭고 세요. 그리고 얘 보시면 신기한 게 이게 일체형입니다. 따로인 거 같죠. 이걸 피면은 뒤에 다 펴져. 거의 이거는 리발 공장 내끼 라삭 내끼야. 자 됐습니다. 금붕어리 끼가 됐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머리만 아직 살아있어가지고요 볼락 먹아리. 수빈님 죄송합니다. 드랍 더 대가리. 야 김상만 졸리면 자 보지 말고 맨날 나 쳐다보는 거 볼라 그래.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포를 뜰 건데 가운데에 큰 뼈 있죠. 거기 위를 타고 라삭 이렇게 쭉 내려가면 돼요. 아 생선 손질 많이 늘었어. 자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샹 날려줘. 오케이 생선 손질 많이 늘었어. 자 그리고 여기 살짝 흠주고 손질 못하는 거 뽀록 났네. 자 이제 살점이랑 비늘이랑 벗겨내면 되는데 여기 있죠. 이렇게 잡고 그냥 슥싹 밀듯이 하다가 여기서부터는 자신감이에요. 라삭 사무라이. 와우. 자 그리고 이렇게 포가 떠지거든요. 바로 여기다 냅다 던져. 해가 수분기를 많이 먹으면 굉장히 맛이 좀 없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수분을 많이 없애줘야 돼요. 이렇게 촥촥촥촥 이렇게 덮어놔. 아직 한 마리 더 남았네 리바. 자 얘도 똑같습니다. 갈비뼈 위를 타고 슥싹 내려가요. 개망했네. 여기 살짝 롯나 많이 붙었네. 버려. 자 그럼 이것도 가죽 벗겨줄게요. 자 손잡이 만들고 라삭 사무라이. 오케이 개망했다. 자 그리고 이쪽 뼈 부분 있죠. 이쪽 날릴게요. 오케이 됐어요 여러분. 이 정도만 놔도 돼. 나는 이 정도만 놔도 되는데 카메라맨님 표정이 왜 그래요?
넌 안 죽을 거야 이래기야. 자 여러분 이것도 여기다가 드랍더 수분 빼기 접고 접어가지고 탁톡톡톡톡톡 이러고 10분 정도만 아주 그냥 물기를 쏴 빼줄게요. 라상라상. 여러분 사실 여기에 먹을 게 더 많아요 리발. 자 여러분 10분 지났습니다. 오픈 더 페이퍼. 이야 여러분 이거 쫙 말라가지고요 이거 보세요. 우와 이거 두 개 보시면 아주 그냥 천칠액이야. 개맛시장이 됐네.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다 잡아온 신선한 볼락을 바로 회를 떴는데 냄새 한번 맡아보기 얼마나 신선한지. 개 신선한걸? 자 그럼 얘들 이제 어떻게 하냐. 따라와. 빨리 누가 기다리고 있어. 바로 오랜만이네. 근접화법 건순이래기. 자 여러분 여 시폰 건조기를 열어버려. 그리고 여기 위에 드랍더 볼락. 자 이렇게 볼락을 아무리 해도 예쁘게 올려지지가 않네 리바. 자 여기서 예쁘게 아주 말려줄 거예요. 라가리다다 키고 16시간 먼저 조져줄게요. 60도로 깜빡 그만. 오케이. 자 이러면 지금 시작된 거거든요. 12시간 낚시하고 16시간 말린 거 28시간 28 마상마다. 자 여러분 지금 8시간 정도 건조시켰거든. 여여로 이야 지금 보시면은 자 이쪽은 아예 바싹하게 됐고 야 와 얘는 그냥 양쪽 다 바싹이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포를 들고 어머니네로 왔으면 개비야. 나야 나. 물릴 뻔했네 이봐. 집 나오더니 말도 안 됐네. 내 말 안 들어. 이 지포를 먹을 때는 여러분 역시 직화구이를 해야 롯나게 맛있게 초배를 팔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숯불에 한번 조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여기 숯을 동그랗게 지포를 올릴 수 있게끔 여기 올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네 개를 여기 올리고 가운데다가 지포를 올릴 건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숯에 비해 볼라포가 롯나죠 거리발.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불을 붙일게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렇게 도킹한 다음에 그 다음 바로 파이어 파이어 아니 이게 여러분 이게 가스가 지금 약간 고장나가지고 원래는 화염 직사로 하고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완전 이렇게 번지면서 불꽃처럼 나거든요. 이거 가스를 바꿔야 되나? 오 이거 봐 이게 액화됐네. 기화인가? 승화? 몰라. 자 여러분 교체했습니다. 바로 갈게요. 제발 번지지 마. 아 이거 봐 이게 눕히면. 자 여러분 특단의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안 돼가지고 여기 신문지 위에 숯을 올리고 요 나무에 불을 붙여서 이 숯에 한번 불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게 되면 리발 개 아날로그. 자 신문지 깔고 그 위에 숯 올리고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왜 카메라맨님이 이거 고수거든요? 이게 아니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거는 제 손이에요. 자 카메라맨님이 수범을 보여주겠습니다. 화가 난 것 같은데? 신문지를 추가하고 저걸 이거를 과감히 저러고 간다고? 리발레끼 저거? 자 지금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다른 신문지로 옮긴다. 아하 그래서 그 숯을 여기 이렇게 불을 다 끄고 있는데 얘가 지금 바로 붙는다. 저 큰 게 지금 바로 붙는다고? 지금 불을 끄고 있는데? 그걸 나가리로 지금 후후 한다고 불이 다 꺼졌는데 살린다. 그 와중에 살리네. 뭐야 살린다 머리가 좋네. 야 이렇게 해서 숯에 불이 붙는다고 지금 부채로 그거 쳤다고 난리 났어요. 오케이 바톤 터치. 자 여러분 이게 아날로그입니다. 저희는 원래 항상 이렇게 했거든요. 리발 아날로그. 살아나라. 오 잘한다. 개쩐다. 이 손 널리 보세요. 부채 널리 보세요. 손이 안 보이네. 근데 놓으면 볼 바로 가지. 자 여러분 개 리랄 했네. 결국 이거 고쳤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잘 나오죠. 자 결국 지금 고쳐가지고 이걸로 하고 있어요. 뭐 부채 이런 거 개 리랄병 했네. 지금 옆에 있는 것도 같이 해야 돼요. 오케이 두 개만 하면 되겠죠. 니가 뭔데 의견을 내. 야 이거 찍지 마. 이거 찍어. 이거 왜 찍어? 너 작품이라고? 봐봐 이게 아주 그냥 개 만신창인데? 이거 불씨 찍지 말라고. 지금 겨우 살아있잖아 겨우. 롯나 불쌍하게. 지금 이 토스를 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지금 이걸로 했으면은 오늘 못 끝냈다 리바. 자 여러분 이렇게 두 개를 달궈버렸으면 이 볼락포드를 바로 올려볼게요. 기대된다. 자 먼저 요 큰 놈부터 자 올릴게요. 입장. 이야 뭐 아무런 느낌 없는데? 약간 구워진 느낌이 나야 되는데? 소리 난다. 소리 나죠? 구워지고 있는 거 있죠? 약간 빨개진다. 움직인다. 오 이게 살아있나 봐. 오 천천히 움직이는데? 입고 있다. 여러분 뒤쪽 입고 이거 보세요. 지금 살짝 움직이죠? 여기도 익었네. 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천천히 익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려볼게요. 못 참아 리발 바로 직화구이 오게 됐어. 냄새 보소. 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해서 볼라포구이가 완성이 되는데 일단 냄새 먼저 맡아볼게요. 쥐포 냄새랑 똑같은 냄새가 나요. 아예 진짜 한치 오차도 없이 눈 감고 냄새 맡으면은 쥐포다 리발. 뭐야 여기 있네.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를. 여러분 그냥 지포인데요. 이거 약간 마요네즈 같은 거 좀 찍어먹으면 맛있겠는데 요 큰 거는 마요네즈 한번 가져와서 찍어먹어볼게요. 언. 자 여러분 이거 마요네즈에다가 자 콕 찍어가지고 초배를. 와
와 여러분 제가 추위에 벌벌 떨고 손 다 꽝꽝 얼으면서 8시간 동안 낚시만 했잖아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만큼 노력에 지금 보답하는 맛이에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제가 G4보다 훨씬 더 두껍게 하고 바로 싱싱한 상태로 건조기에다가 쫙 말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부드러워요. 진짜 저기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나머지 한번 먹어볼게요. 아직 이게 끝이 아닙니다. 카메라맨 침 좀 닦으세요. 당신 것도 있어. 먹고 싶지? 왜 침을 닦았어 이발 초베르. 와 이건 진짜 입에 들어가는 순간 G4랑은 완전 처해져요. 결혼 느낌. 여러분 소라이긴 하지만 아직 두 조각 더 있습니다. 이건 카메라만 드릴 거니까 잘 찍어주세요. 이거 정성스럽게. 내 건 항상 대충 찍잖아. 야야야 카메라 렌즈 타임 마. 아주 그냥 달려오네 이렇게. 자 한 점 올리고 자 두 점 올리고 야야야 뒤질래? 자 여러분 올리는 순간 지금 아주 노릇노릇 익고 있어요. 보세요. 아이고 이거 땅에 다 떨어지고 문드러졌는데 괜찮아 네가 먹을 거니까. 이야 육즙 나온 거 보소. 이야 이거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이야 펴진다 펴져. 자 여러분 됐습니다. 자 바로 마요네즈 찍어서 자 카메라맨 먹어볼게요. 먹고 싶지? 먹고 싶지? 대답해 먹고 싶지? 자 아 어때 맛있어요? 표정이 왜 그래? 쓰다고? 나도 그거 참고 먹은 거야 네 속이려고. 엥? 에이 이게 뭐야. 잡담하다가 8시간 동안 잡은 건데 이 함점이면 거의 1시간 반짜리 정도인데 이빨 날렸어요. 둘러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 헌터팡 영상 처음으로 볼락을 한번 잡아서 먹어봤는데 이게 사실 그냥 회로 딱 먹으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숯불에 직접 바로 딱 올려서 추배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도 낚시를 해서 아 맞다 저 이제 낚시 안 해요. 리발 헌터팡이요. 쓰긴 쓰다 그죠? 다신 안 줘, 니 레끼 이거.